저 전어 반반 해드릴게요. 네. 되게 운치 있게 말하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. 직선적으로 말하냐, 감정적으로 말하냐. 감동 있게 말하려고 하면은 또 새로운 시작이죠. 뭐 이런 말을 하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. 이게 지금 방금 들어온 거예요? 네. 영어라고 해야지. 보여주는 거. 창문에 내놨더니 좀 더 주시면 안 돼요? 네? 창문에 내놨더니 들어오시죠. 아. 저는 옛날부터 야간 해가지고 부시장 때부터 해가지고 단골손님. 저는 23년? 20살 때 나왔어. 젊었을 때 말썽 많이 펴서 엄마가 일부러 자기 데리고 온 거거든. 들어오게 하려고. 24시 풀로 돌아가죠, 여기. 제가 6시, 6시. 동생이 하나 있어요. 오늘 쉬는 날. 걔가 9시, 9시. 아빠가 2시 경매부터 아침까지 있고, 엄마가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이제 들어가시죠. 풀로 다 돌아가죠, 자기. 이 시간대는 난 그냥, 이건 그냥 손님들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영업들, 자영업자들이 일 끝나고 3시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이렇게 운치 있게 말하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. 직선적으로 말하냐, 감정적으로 말하냐. 감동 있게 말하려고 하면은 또 새로운 시작이죠. 뭐 이런 말을 하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. 저희는 이게 밤이니까. 저는 아침, 저녁 6시에 나와서 아침까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난 이제 거의 이제 지금 밤이에요, 저는. 네. 저한테는 밤이고 언니한테는 아침이 되는 거죠. 24시 하는 집들 다 그래요.